출신 골프다이제스트 미니터 시상식 진행자들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1차 대회에도 연장의 가능성이 있었고요. 2차 대회에도 연장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른 점이라 하면 장동규 선수는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박재범 선수는 직접 우승을 만들어갔던 입장이었습니다. 더욱더 선수 입장에서 짜릿할 수밖에 없었던 우승이죠. 우승을 누군가 그대로 뭐 주는 것보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더욱 짜릿한데 박재범 선수는 뭐 앞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즉 뭐 17번 홀에서 짧은 퍼스 성공하고 또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기록했던 것 승부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참가한 36명의 선수들의 모습이 차근차근 나왔고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1차 대회 대비 2차 대회 더욱더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3차 대회에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지금 오늘 많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뭐 우승자인 박재범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스킨 골프 다이제스트 미니투어 2차 대회 챔피언은 박재범 선수가 됐습니다. 네, 박재범 선수의 우승 소감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재범 프로입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좋은 시합을 놓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참발하신 양국 회장님, 예스킨, 그다음에 골프다이제스트 스포티비 여러 스폰서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회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네, 역시 1차 대회 마찬가지로 2차 대회도 많은 기부금이 전달이 되고 체리티 성격의 대회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번 대회입니다. 특히나 뭐 선수들의 기부금까지 더 포함이 된 이번 2차 대회죠. 네. 고생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대한 간호사협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표로 양경훈 프로께서 사랑의 열매 담당자님께 전달해 주시며 이벤트를 진행해 드립니다. 네, 기부금은 양용은 프로가 선수 대표로 사랑의 열매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네, 뜨거운 박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대한간호협회에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단결되고 또 골프가 사회에 더욱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선수들의 플레이와 또 이렇게 선배들의 주축이 된 그런 모습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양용훈 선수의 모습이네요. 골프장에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준 회장님 감사드리고 예스킨 대표님도 그렇고 이 모두 후원해준 후원자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 와서 이렇게 플레이해준 선수들한테도 감사하고 날씨가 좀 더운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다음 3차 때도 여기 한발라에서 또 대회가 있으니까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대회를 제안하고 또 많은 후배들을 이끌었던 양용훈 프로의 감사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3회 대회는 6월 22일에 치러질 계획이니까 벌써 이 3회째를 맞게 되는 대회, 벌써 역사는 쌓여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만큼 또 많은 선수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팬들에게도 이제 점차 관심을 받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뭐 마지막 홀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떻게 까다로운 홀에서 샷을 하고 또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샷을 통해서 어떻게 타수를 줄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